자잘한 작은 흰색 꽃을 피우는 이쁘리 마타리과의 여로회살이 풀인 뚜깔입니다. 이 뚜깔은 패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뚜깔 뿌리에서 나는 구린내 같기도 하고 발냄새 같기도 한 퀴퀴한 냄새가 난다 하여 썩을 패자에 젓갈장을 써서 패장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뚜깔, 연지마, 흰마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봄철에 이 뚜깔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가을철인 지금은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뚜깔 전초에는 시니그린, 뿌리에는 올레아놀산, 보로시니드, 로가닌, 빌로사이드 등의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뚜깔은 한방에서 생양명은 패장이라고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청열, 어혈제거, 간기능 향상, 해독작용 등에 사용합니다. 특히 이 뚜깔은 간기능을 개선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간세포 염증 증상인 간염과 간의 염증으로 인해서 간에 고름이 생기는 간농양을 다스려주는 것이 이 뚜깔입니다. 간농양은 복통, 발열, 오한, 체중 감소, 피로감,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패혈증과 간파열 등 간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뚜깔은 어혈을 제거해 줍니다. 어혈은 뇌출혈로 인해 몸 내부에 죽은 피가 응고되어 막히어서 생기는 것으로 이 뚜깔은 어혈도 제거해 줍니다. 어혈은 뇌출혈로 인해 몸 내부에서 죽은 피가 응고되어 막혀서 생기는 것으로 제때에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뚜깔은 부인과 질환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특히 산후복통이나 산후부종, 자궁내막염, 적벽대야, 산후회복 등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뚜깔은 약성은 평하며 맛은 시고 쓰며 독성은 없습니다. 뚜깔은 약성이 차가워서 비위가 약하고 소화력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뚜깔은 여름에는 전초를, 가을에는 뿌리를 캐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뚜깔 말린 전초 5에서 8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복통, 발열, 오한, 체중 감소, 피로감, 구역질 등의 증상인 간농양에 좋은 뚜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